성경에 되어졌던 나타났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다락방 전도,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졌던 전도,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경적 전도, 그 전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찾으면은 성경에 있었던 그 마가 다락방 일어났던 전도 운동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겠는가? 중요한 거지요, 사실. 특별히 뭐 우리 전도 운동 하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목표일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안 되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가인 뿌리 체질을 이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시간표가 뭐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인도받아 오시면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두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실제로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쓰임받은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하셨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는 날,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는 날로부터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은 여러분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잠깐 당회실에 있는데 초롱이가 내 앞을 싹 지나가길래 내가 불렀어요. 초롱아, 네가 있는 병원에 환자가 몇 명이냐? 쉽게 말하면 300명. 300명.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뭐 하냐? 프로그램 진행 계약. 그 정신병자 그 300명을 보면서 진짜 네가 거기 있어야 되고 네가 해야 될 일들.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그 정신병은 300명의 정신병자 있는 그 병원에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은 지금 초롱이가 있는가와는 다른 역사 일어나겠죠. 나 다른 역사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러면 저는 지금 초롱이한테 그냥 서치가서 지나간 것처럼 물었지만은 그 병원에 300명의 정신질환자와 300명과 관계된 가족 치면은 1000명이 넘지요. 1000명이 또 1000명 정도가 아니고 정신질환자가 만약에 초롱이를 만나가지고 치유가 되어버렸다, 이게 어마어마한 뭐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단번에 대구 지역과 전국과 세계에 큰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안 되고 있는, 치유 안 되는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롱이가 있는 그 현장에 다락방이 시작되는 날, 그 말은 초롱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바뀌어지는 날, 초롱이 있는 현장에 진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함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 만약에 그게 되어지고 그 안에 초롱이가 있다, 그런 초롱이를 이제 만약에 남자들이 잡으려면 힘든 거예요. 그거 되어지기 전에 잡아야 돼요. 그때는 이미 늦다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잡아야 돼. 총리 되고 난 뒤는 늦어요. 그때는. 제가 초롱이를 딱 쳐다보면서 제가 이걸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도 한 명 한 명을 이런 눈으로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되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같이 인도받는 사람은 내하고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초롱아. 그 지금 거기서 네가 다락방이 지금 안 되지. 그러니까 일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일에 치다 보니까 지금 전혀 뭐 안 되고 있다. 그럼 네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지사 그 최고 책임자 내가 만나게 해줘라. 내가 막 가서 한번 만나든지. 그분도 프로그램 진행하고 복지사들 책임지고 있는데 그 정신질환자들 솔직한 말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내 가지고 그 초롱이가 근무하고 있는 그 300명의 정신질환자 있는 그 병원에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를 내가 한번 만나려고 하거든요. 직접.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시간을 내서 실제로 뭐냐 여러분과 같은, 예를 들면 초롱이 같은 이런 현장에 실제로 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도를 한번 받아보려고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오늘 한 것도 마침 김민진 장로님이 제보고 목사님 일주일에 제일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월요일입니까? 이렇게 묻길래 월요일이 지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되고 있을 수 있고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 날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 장로님이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남구 쪽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남구 쪽에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 조장부터 제가 새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은 대화를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아 그랬구나 이러더라는 걸 몰라도 제가 이번 주간에요 RTS나 현장 가는 데마다 이번에 서울 미션홈의 제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 말은 내가 평신도로 있으면서부터 조장이라는 축복을 현장에서 받은 거, 그래서 제가 개인 양육했던 거, 사역자로 지금 응답으로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내가 우리 서울에 있는 미션홈에서 제자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알겠지만은 제가 평신도인 중직자를 한 번씩 금요 교대에다 주일 2부 예배 때도 한 번씩 세우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교육자를 할지라도 내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전도운동 해왔는 부분의 흐름을 모르면은 교육자가 실제로 서는 것보다 그걸 보고 알고 있고 함께 가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서가지고 간증하는 게 훨씬 더 성도들이 바른 게 전달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나를 진짜 바꾸는 날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김 장로님하고 제가 남구에서 김 장로님이 초창기 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거기서 지금 장로님 사무실에서 조장하고 내가 들어가서 다락방 했던 거 그거를 지금 남구로 옮겨가지고 장로님이 그대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조장하면서 관계된 사람 예비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제가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역을. 그래서 남구 지역에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장로님이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남구 지역에서 한번 시작합시다. 또 그런 현장의 모델을 또 실제로 우리가 계속 세워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제가 한 지역을 그렇게 뒤집었거든요. 제 개인이 하나님 은혜로 이 그리스도 잘 몰라가지고 종교생활 하다가 은혜 그리스도 충격받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으로 실제로 뿌리 내리지고 이 말씀 마시다 기도 되지고 실제로 전도라는 부분이 내게 되기까지 내 가정을 쭉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사람 한 명을 딱 만나면은 어디 가거나 사람 한 명을 딱 만나면은 제가 실제로 뭐냐 지금까지 인도 받거든요. 그만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초롱이다 누구다 이렇게 사람 딱 보면은 여러분하고 지나가서 내가 말을 별마다 안 해도 저는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묻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홍 권사님 아들이 제하고 처음 이야기를 했죠. 방금 이제 EVV를 하러 오는데 교육관에서 나하고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그 서체 지나가서 네 어디 아프냐 이랬더니 안 아픕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더니 혹시 제 그 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뭔 그걸 보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았어요. 그냥 네 얼굴 표정이 색깔이 좀 건강해 보이지 않고 아픈 색이라서 내가 그냥 물었어 이랬더니
그 얘가 이제 대학부 예비를 이렇게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아서 너 대학생이냐 물었더니 대학생이 아니고 직장생활 한다더라고. 그 나이가 하도 어려 보여가지고 학생 아니냐니까 27살이고 직장생활 하고 있대요. 법물동에서. 그 법물동에서 무슨 직장생활 하냐 이런 물었더니 KT 건물 거기 뭐 3층에서 뭐 에너지 관련 뭐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본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만 딱 들어도 벌써 제 머리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걸 두고 이 친구의 시간표. 그냥 어떻게 내가 다락방을 하지? 이게 아니고 그냥 듣고 보면은 그냥 내 머릿속에 이게 계속 돌아간다. 모든 만남 사건 속에서 뭐 전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전도사들을 두고 내가 한 주간요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우리 전도사들을 두고도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전도사들은 그냥 내가 오라 따라오라 이러니까 오늘 그냥 왔는 건 몰라도 저는 이번 주간에 미래를 두고 내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교육자들 다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김동희가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이번에 나를 인도를 못 받았는데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주님 사랑하고 지금 나와 함께 인도받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교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 전화를 하려 했어요. 김동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짐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가라. 한 달간 있다가 와. 한 달간 중국 현장에서 인도받고 와. 그러면 비자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일주일 걸리겠죠. 일주일 후에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김도현은 가야 돼. 가라잉. 예외하고 딸 서인은 하나님 책임진다. 가라 캣떼. 일단 뭐 가면은 첫날은 청하가 나와가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면은 다 이렇게 인도해 줄 거야. 중국 현장 가서 그 교회 한번 살리고 와. 비자 발급 받는 거 교회에서 대준다. 나를 바꾸는 날 여러분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를 바꾼다 이 말은 뭐냐? 뭐로 나를 바꾸겠습니까? 말씀으로. 두 번째로 진짜 여러분 이 그냥 말씀 이래 이해하시기 말하니까요. 세신자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그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인데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데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이 성령은요 실제로 뭐냐 뭘 깨닫게 하는 영이냐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깨닫고 믿어지느냐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그래서 뭐냐 예배.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또 불신자로 복음 듣고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음성을 듣고 뭐 예배의 감동 나는 없었다니까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그냥 가가 앉았는데 하시 이 예배가 나하고 안 맞는 거요. 계속 졸려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릴 때 들어가지고 뭐 듣는 말인데 전혀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그러면 영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어느 날 뭐 교회도 오게 되고 다락방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실제로 내가 안 바뀌지거든. 그 바뀌어지는 순간, 바뀌어지려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실제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데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이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이런 말씀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마음에 생각이 부딪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 기독교의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예배의 포인트가 뭡니까?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뭐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말씀 잘 들으려고.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려고. 순우가 오늘 하나님 만났나? 오늘 하나님 뭐라더노? 나를 바꾸라더나? 요게 내게 깨달아지고 요게 내게 정리되지는 것만큼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를 바꾸는데 뭐로 바꾸느냐?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뭐냐? 말씀으로 내게 딱 깨달아지고 체험되질 때 그때 내게 변화되진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변화되진 거. 저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게 와진 변화를 저는 알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 생각이 딱 바뀌더라. 과거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했던 그 생각 이게 뒤바뀌어버려요. 자, 불미 이야기할게요. 여기 결혼해서 아줌마들 그리고 임신해서 애를 낳은 아줌마들 분명히 여러분 그 애를 가지고 애를 놓기 전에 여러분 처녀때가 있었을 겁니다. 처녀때로 살 때하고 어느 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둘이 함께 살 때의 차이를 느낄 겁니다. 느낄 겁니다. 혼자 살 때하고 둘이가 한 집에서 살 때하고 분명히 뭐냐 언제부터 내게 몸에 변화가 오면서 임신이 되면서 언제부터 내게 임신되지면서 내게 와진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처녀 때, 아가씨 때 혼자 살 때 하고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서부터 내게 어느 날 임신이 되었을 때 다르지요? 어떻게 내게 생명이라는 게 내게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부부관계라는 걸 통해서 내게 생명이 생겼고 생명의 변화가 왔구나라는 것을 여자들은 알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변화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까? 베드로가 그 변화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아무리 메시지를 잘해도 실제로 이 사람의 메시지 속에 정말로 이분이 체험되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지 그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지는 아는 사람은 들으면 알아요. 저게 일반적인 메시지를 하는구나. 들은 메시지를 하는구나. 정말로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경험되어 체험돼서 하는구나. 이거는요 아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저 뒤에 정영재가 앉아있는데요. 내가 어느 날 회심을 갔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아멘! 흉내도 못 내. 단전 호흡.
그래서 뭐 들리는 말이 저 아멘맨이라고 하면 유 목사님도 처음에 막 아멘 하니까 막 깜짝 놀라고 누가 싶어 살피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정영재가 나를 딱 찾아와가지고요. 아, 목사님과 함께 전도 운동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딱 찾아왔어요. A4 용지 몇 장 딱 적어가지고요. 봉투에 이어가고 이 안에 내 모든 신앙생활의 가정들이 들어있으니까 목사님 읽어보시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전도 운동하겠습니다. 아, 그래 뭐 알았어. 읽어볼게 하고 이제 제가 다 읽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정영재의 내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미래 지금 시간표 내가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정영재가 한 번은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자르려면 자르십시오. 내가 그러고 난 뒤에 본인이 이제 뭐 또 미안합니다 하고 문자도 왔지만은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던 게 뭐냐 영지의 어떻게 보면은 상태 영태의, 영지의 어떻게 보면 상태 시간표 그걸 내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어요. 그 지금은 뭐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는가 몰라도 제 눈에는 엄청 바뀌었어요. 요즘은 아예 아멘을 안 하잖아. 그래 앞으로 영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계획이 내게는 조금 그려져요. 기다리시고. 뭔 말을 하고자 하느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와진 응답이 뭐냐니까요. 제게는 뭐냐.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 내 생각이 딱 바뀌면서 뭐냐 나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상태. 또 다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종목이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회복자들하고 이제 등산을 자주 이렇게 좀 다닐 텐데 설악산을 가더라니까. 설악산을 가는데 종목이가 목사님 제가 먼저 현지 답사 제가 먼저 가서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니까요. 요 뒷골목에 있어 그때 4층 다락방에 교회가 있을 때 그래서 종무가 지금 올라가면 저녁쯤 될 건데 올라가지 말고 내일 날 밝거든 그래 올라가라. 아 예 뭐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전환당했다는 거예요. 그 벌써 도착해가지고 그 갔다 올라가면 어두워지는데 어둑어둑 하는데 시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말기니까 돌아가지고 몰래 올라간 거예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금금해졌다네요. 이래가 막 부술 건데 고민가 싶어 나무에 막 올라갔다는데 그때 내 옆에 누가 있었냐 그때 춘배가 같이 있다. 전환 당했다 하면서 그때 제 마음에 전환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전환이 내게는 드러난 부분인데 그 조난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목에게 뭐냐니까 오래 뿌리 내리지고 각인된 체질 그게 뭡니까? 일방통행 무조건 앞을 향해 가는 자기의 생각 그걸 하나님이 뒤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이 안 바뀌고는 다락방 안 됩니다. 성경에 있었던 다락방 전도 여러분에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 바꾸고 이걸 하려 한다니까. 나를 바꾸면 당연히 일어나는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안 다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말 안 해가지고 갈급한 사람이 가가지고 막 다락방을 지속을 안 해가지고 다락방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안 바꾸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를 안 바꾸니까. 그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뭐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를 안 바꾸고 내가 안 바뀐 상태에서 훈련도 다니고 그 조금 덜 내던 열심을 좀 더 내보고 여러 가지 있던 부분들을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안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을 바꿔버리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내게 딱 부딪히면서 요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말씀 안에서 내게 실제로 이제 뭐냐 응답으로 와진 게 뭐냐 내 생각이 뒤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그러면서 뭐냐 생각을 하나님이 기도로 바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냐 내 생각을 통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는 그러면서 뭐냐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릅니다. 그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 걸 보고요 분열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안 같잖아요.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따로 노는 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걸 보고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에 변화가 딱 오면서 내 마음에요. 당연히 뭐냐. 이게 딱 왔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 부분이 내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원망 불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요 진짜 원망 불평 투성이로 살았습니다. 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게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깊은 상처가 내게 탁 있지. 근데 요게 뒤바뀌면서 내게 뭐까지 왔냐? 요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냐? 이렇게 은약적인 한으로 딱 바뀌다. 이 한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 이제 24시로 가더라고요. 계속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있어라.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24시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뭐냐? 참된 응답이 뭐냐?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의 깨달음과 기도가 되어진 응답이 여러분 최고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최고 응답이라니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새신자나 복음 처음 듣고 교회 오거나 영접된 새신자를 실제로 이 사람이 뭐냐 그래서 예비된 사명자는 하나님 예비된 전도자는 사명자는요 복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거나 거기에 충격받거나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연식적 복음을 말할 때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충격받는 예비된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다음에 이게 와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뭐냐 생각의 변화가 와요. 생각이 뒤바뀌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 생각이 변화가 오면서 내 마음에요 자꾸만 뭐냐 평안함이 오면서 감사가 자꾸 생겨나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었을 때 내게 있었던 마음 생각과 다른 뭔가가 내게서 와지기 시작해. 진짜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도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신 이라. 평안하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냐? 평안합니까?
솔직한 말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진짜 제자를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 그 동해 보고 한 달 중국 가서 현장 살고 와 이러면 가는 거죠. 뭐. 특히 전도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뭐. 가라면 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못 가게 선택하고 못 가면 이제 뭐냐 따로 가서 전도하면 되죠.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내 가지고 내가 특별히 어디 가가 막 열심히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래 딱 되어지면은요 전도라는 부분이 뭐냐 일단요.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먼저 어떻게 보면요 보인다니까요. 깨달아지고요. 보여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메시지 정리 안 됐었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었죠. 실제로 뭐냐 기도의 비밀이 없었지요. 그래서 뭐냐 내 체질대로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내 체질대로 충격받은 걸로 그냥 막 이러니까 자꾸 한계가 오잖아요. 전도가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뀌고 실제로 기도응답 기도 속에서 뭐냐 전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딱 열리는데 뭔 눈이 딱 열리느냐 아 영적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베드로를 한 사람을 바꾸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시스템이라 이게 되어지는 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요 흐름이 보이고 흐름을 바꾸는 게 전도인데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시스템이라 자, 잘 이해하세요. 유대인 바리새인 초대교회 그 유대인은 뭐냐? 안식일을 강조했다는 거야. 안식일. 근데 초대교회는 뭐냐? 평일 6일을 강조한 거예요. 주일도 귀중한 날이지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루 예배드리는 날도 중요하지만은 뭐냐? 6일. 현장에 있는 평일 6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뭐냐? 교회당 중심으로.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냐? 현장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초롱이, 주일날 하종일 예배드리는 초롱이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대부분 뭐냐? 교회 일 잘하도록, 교회 일 열심히 하도록 초롱이를 자꾸 뭐냐? 몰아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종교라니까. 그게 초롱이를 망하게 만든 거라. 진짜 초롱이는 뭐냐? 주일날 하루 할피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뭐냐? 자기 있는, 자기가 가야 될 현장, 그 정신병원에 300명의 정신질환자를 살릴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음성이 듣게야 예배를 바르게 드린 거라. 그거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라니까. 그게 영적 시스템이라니까. 그러고 주로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냐 지도자 중심으로 좀 요즘 말로 말하면 교육자 목회자 목사 중심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도 초대교회는 뭐냐? 평신도 중심으로. 평신도 운동이에요. 현장 살리는 중직자 평신도 운동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선민. 그런데 초대교회는 뭡니까? 세계복음.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흐름이 이스라엘 민족 세계 교회의 흐름이 이 흐름으로 흘러왔다.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는 뭐냐?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전도는 뭐냐? 이 전도라니까. 이 흐름이 초대교회 이후에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 흐름을 지금 회복하고 이어가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얻어걸린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우리 교회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과 만남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맞는 건축으로 가자. 모든 건축이나 모든 교회 행정이나 전도운동은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 흐름 속에 나라는 목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흐름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흐름에 지금 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거를 교역자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 교역자들 시간표는 뭐냐? 좀 더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거든요. 시간 어느 날 되면은 이제 역사 일어나는 거 진짜 모든 분야 지역의 현장에서요 이런 동일한 응답이 증거들이 앞으로만 일어날 거라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변상태 목사가 서울서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변상태가 대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동희가 아니면 신혜호이가 문희가 서울 갔을 수도 있어요. 또 변상태 목사가 대구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서울을 갔을 수도 있어요. 왜? 누가 어디에 가셔도 상관없어요. 요 영적 시스템 지금 이 다락방 전도 다시 말하면 이 성경적 전도 성경의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을 뒤바꾸는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지금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지금 있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그 말은 내라는 인물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흐름을 바꾸는 일을 여러분 보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딱 나를 바꾸면은요, 내가 딱 바뀌어지면 이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이 지금까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이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딱 만나는데 만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요 상태를 뒤바꾸는 역사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 자, 여러분이 지금요,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딱 만나면 뭐가 보이느냐? 영적 상태가 보인다. 이 말은 뭐냐?
각인, 이 사람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각인, 그 속에 있던 상처를 통한 이 사람의 각인, 그러면서 뭐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와져 있는 체질.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김도영 전도사를 그냥 내가 이번에 중국 가라 한 달, 이거는 그냥 내가 김도영을 중국 보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앞으로 미래를 두고요. 완전 이거 뒷바깥. 진짜 앞으로 어디를 가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요 축복의 미래를 시간표를 두고요 보내는 거예요. 예를 뭐 지금 뭐 서울 일주일 한 번 올라가고 뭐 이렇게 뭐 미션 뮤지컬도 하고 그거는 과정이고 부분이요. 그 말은 가장 지금 축복의 시간표에 근접했다고 봐도 돼요. 근데 내가 문재기가 나를 따라갔지만 문재기를 안 보낸 거는 문재기는 시간표가 좀 많이 남았어요. 나이는 문재기가 많은데 시간표는 문재기가 좀 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제 밑에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 교육자,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요거를 딱 보는데요. 여기 딱 보이고 요거를 봐야 되고 요걸 뒤바꿔야 되는데 요게 이제 뭐냐니까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는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데는 기도인데 기도 이전에요 이 사람에게 뭐냐 생각이 안 바뀌고 영적 상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도영이한테 지금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혜원이 그냥 뭐 한 학기만 더 하면 박사 코스 받는데 내가 그 때려치고 똥꼬 팬티 입고요 뮤지컬 하러 할 때는요 이 친구 속에 오래된 잘못된 각인된 뿌리된 체질 그 말은 생각이요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안 바꾸고는요 절대로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박사 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에 박사가 없어서 문제 옵니까? 동추이가 저하고 지금 차를 타고 같이 다니잖아요. 수고를 많이 하죠. 덕분에 내가 막 피곤할 때 막 자기도 하고, 지는 잠 온데도 못 자고 막 운전하죠. 그런데 한 번씩 동추이가 나한테 뭐 보고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나 이야기하는 거 다 들으면 제가요. 동춘이의 오래된 동춘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태 다시 말 시스템이 딱 보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뭔가 저 안에요. 복음이 먼저 안 되어지고 복음은 갖고 있는데 저 애에 먼저 딱 내려져 있는 시스템이 보인다고 내가요. 그거 안 바뀌면은 그 안에 요 뭔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으면은 동춘이는 앞으로요 계속 그 문제가 와요. 일은 하고 뭐 행정기 일은 하고 가려는 건 몰라도 안 바뀌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동춘이가 나한테 막 이래 보고 막 말해. 내가 듣고 거의 대답을 안 합니다. 동춘이는 고민될 겁니다. 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보고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명쾌하게 하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왜?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동춘이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주부를 목사님 이래 해야 됩니까? 저래 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지금 동춘이한테 원하고 시킨 목적이 아니라니까. 뭐 일하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때 예를 들면은 동시가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멘트하고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게 동춘이 오래된 시스템이거든요. 그 넣는 모든 부분이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친구에게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입니다. 그거 안 바뀌고는 절대로 뭐냐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 알아듣기 힘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알겠는데 뭐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보이는 날 여러분이 역사한다니까요.
여기 보여요, 여기다. 오래된 상태. 영적 시스템 속에서 오래된 우리의 상태.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초롱이가 있는 그 현장, 초롱이가 있는 그 현장에 오래된 뭐냐 영적 시스템, 그 병원 안에 오래된 영적 시스템, 영적 상태, 그 상태로 말하면 드러난 현장 분위기. 이거를 뒤바꿔야 되잖아. 이게 뒤바뀌죠. 그러려면은 진짜 초롱이의 어떻게 보면 영적 시스템, 초롱이의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버리면은 현장 분위기 뒤바뀌어버려요. 현장 분위기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영적 시스템 안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영적 시스템에 대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사랑 고백 이후에 베드로에게는 뭐냐? 영적 시스템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뭐냐? 영적인 이 흐름을 뒤바꾸기 위한 나를 영적 시스템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뒤바뀌었다. 그 베드로가 가는 현장에 현장 분위기가 뒤바뀌는 역사가 나다. 요래 돼가지고 되어지는 게 다락방입니다. 절대로 뭐냐 안 무너지는 지속되지는 성령적 전도 능력이 여러분의 한 현장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래 되면은 여러분 뭐냐 흐름이 뒤바뀌어 본다.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의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 본다. 제가 이 시대의 흐름 바꿔야 될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을 바꾸는데 내가 해야 될 시스템이 있고 있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 또 뭐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동문 집중 수련회다 또 우리 교회가 뭐 미션 뮤지컬이다 쭉 해왔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나와 만난 우리 교회가요. 이 시대에요. 중요한 흐름을 뒤바꾸는 사명이 있다니까. 그게 지금 미션 뮤지컬이고 동문 집중 훈련이다. 뭐 개척 미자림 앞으로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을 통해서요. 바꿔야 될 흐름이 있다니까. 그 흐름을 바꾸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사명이 있다니까. 저는 제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전병이 40년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았던 안전병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영적 분위기,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영적 분위기. 그래서 이번에 미션 뮤지컬을 9월 달에 한다는 보고를 이장로님이 이번에 새가족 때 만나서 저한테 이제 보고를 쭉 하시더라고요. 듣는 중에 참 하나님이 인도다 느끼시는 게 뭐냐니까 이번에는 대구시보다는 중구청, 대구시 안에 있는 중구라는 지역을 두고 뭔가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요.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시간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 지역, 중구 한 지역을요, 구체적으로 한번 문화를 바꾸고 문화에 영향 주는 뭔가 인도를 이번에 이제 좀 마음에 딱 좀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에 영향 줄 만한 응답을 이번에 이게 중구라는 중구청하고 이 행정구역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위시연 뮤지컬 이후에도 이 중구 지역의 지속적인 뭔가를 문화에 영향 주고 문화를 바꿀 만한 한번 응답을 이번에 위시연 뮤지컬을 통해서 이번에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안진병이 40년간
12살 이상의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 자, 여러분, 대구에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 또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 이게 뒤바뀌어야 되겠죠. 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 계속 터집니다. 핍박도 일어나고 방귀도 일어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계속 역사에 일어났어요. 이래 가지고 전도가 지속돼 간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일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 내가 초롱이를 두고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초롱이를 통해서 그 병원에 가장 상탄 조건에 문제 있는 인간, 예를 들면 귀신 들리가 막 바라가는 정신질환자가 초롱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막 애가 굳어붙는다든가 애가 막 졸대붙는다든가 초롱이 만나는 순간 애가 막 와악 하고 귀신 떠나붙는다든가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뭔 일이 일어나 보면 그때부터 병원에 막 역사에 나쁘니까 네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 그 애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 완전 귀신 들린 인간들 맞고 귀신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완전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났죠 뭐거든요. 프로그램이 진행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초롱이가 딱 들어갔는데 막 아들이 막 갑자기 막 벌벌 떤다든가 막 이상해 막. 그러면 귀신 들려가지고 그 병인 있는 애들 초롱이 보고 하, 저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 말을 한번 해야 될 뿐만 그 사회복지사들이 야 저 정신 들어서 초롱이 보고 하나님 안에 계신다 하다 이게 이제 문이라는 게. 제가 솔직한 말로요 귀신 들린 인생 귀신 들려가지고 바라가는데 그리스도 말하는데 귀신 떠나는 걸 내가 직접 봤잖아 실제로 그 저는 사단이 믿어지고 귀신 역사 알거든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실제로 역사는 이 땅의 현장을 내가 좀 이해하거든요 그래 초롱이 같은 애들은 진짜 좋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영향을 지가 받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날 초롱이 귀신 들려버렸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귀신 들린 모습 보고 김명수가 자살해버렸다. 그 충격에 만약에 저 누구야? 초이가 집 나가버렸다. 그게 뭐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거지요. 그걸 보고 진짜 역기적이란 거죠. 그 말은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부분을 두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 제가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 아니겠냐. 그 초롱이가 진짜 바뀌는 날. 진짜 성경이 있었던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 성경이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현장에 주역으로 쓸 수 있는 렘넌트지 않겠냐. 오늘 초롱이 딱 보는 순간에 메시지 바꿔붙다는 거야. 내 오후 예배 하려 했던 메시지 아닙니다. 이거 그냥요. 물론 뭐 신혜원이가 두고 기도하고 있겠지요. 이렇게 초롱이를 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앞으로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복지 예를 들면은 심리 상담 복지 관련된 팀들끼리요 여러분 지금요 이런 부분을 두고 모였어요 말씀부터 포럼하고 기도하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도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런 현장을 두고 여러분 인도받는 부분들이 나와야 돼요 진짜 그런 걸로 예를 들면 거성이하고 쉽게 말하면 초롱이하고 이런 부분을 두고 같은 상담 일을 하잖아요 진짜 이런 현장 이런 시대를 두고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금 복지라는 어떤 상담이라는 부분을 흘러가는 흐름을 뒤바꾸는 영적 시스템 이런 걸로 통해야 되죠 이런 데는 서로 관심 없고 이런 거는 이야기하고 더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부분으로만 먼저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만나보라 이렇게 하면 아 이성으로 만나보라 하는 갑다 이런 것 때문에 만나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서로 포럼되거나 이런 게 서로 통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상태가 안 되니까 만나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받아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남녀가 이런 상태가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안 깨달은 상태에서는요 영적 시스템이 안 되니까 다른 시스템 아닙니까? 육적 시스템 아닙니까? 영적 시스템 반대면 육적 시스템이지. 그 육적 시스템이 뭐요? 청춘 남녀가 만나면 어떤 육적 시스템이 가겠어요? 막말로 음란밖에 더 가겠어요. 음란한 속에서 뭐냐? 청년의 때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뭐냐? 당연히 상태가 그렇게 현장 문화 속에 현장에 있는 문제, 부신자 문제 속에 그대로 빠져가 있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바람 피우고 동거하고. 미친놈이라고 있다가 귀찮아가 힘들어 튀어나가가지고는 뭐냐, 동거해버리고. 그 미친놈이 힘들어 나간 게 아니지.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뭐냐, 이걸 진짜 여러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고도 진짜 뭐냐 기다려주고 그걸 알고도 그런 부분에 말하지 않는 것은 지금 상태가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지. 진짜 깨닫고 어느 날 내가 바뀌는 날 진짜 나를 바뀌다 그 경험까지도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고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바꿀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아 그 말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은 현장 시스템. 갑자기 분위기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현장 분위기 아시죠? 특히 대학과 대학 현장 분위기 아십니까? 이 안전병이 하나를 이렇게 뿌리니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지역의 현장에 가가지고요 이 병든자 하나 살려내뿌리니까 끝나쁘잖아.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요 가장 뭐냐 병든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한 사람 살려버리면 그 한 사람 통해서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때부터 여러분이 진짜 뭐냐 성경적 전도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그 시대 로마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생과 함께 응답으로 나타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성경에 있었던 전도 성경에는 되어졌던 성경에는 되어졌던 그 전도가 왜 지금 저와 여러분 안 되지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인물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잘 몰랐어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실제로 말씀 속에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실제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이 방법이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전혀 뭐냐 전도 그 속에서 전도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니까 내 삶과 전도가 하나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삶하고 내 전도의 방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요. 요래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바뀌는 것만큼 나를 바꾸는 날 여러분의 흐름이 보이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흐름 바꾸는 영적 시스템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지는 만남, 사람을 딱 보면 뭐가 보이냐? 영적 상태가 보여요. 영적 상태가.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있는 현장에 분위기가 뒤바뀌는 날이, 분위기가 일어나는,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간증을 마칠게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간 지 일주일 딱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같이 전도하던 전도사 한 명 데리고 네 명이서 가서 한 명을 만났는데 이분이 사모님, 목사님 저를 보자마자 막 욕을 머그치 하면서 자기 속에 맺혔던, 원한 맺혔던 거를 감정을요 막 폭발하는데 내 따라갔던 전도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오늘 이 집은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 친구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안 되고 있다니까. 지금도 목회 안 돼요. 그때 제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딱 줬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내한테 자기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 원한 맺힌 거를 막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 내게 답을 주라고 한 것인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니고 가장 전도의 최적의 시간표지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거기에 내가 답을 줬다니까. 거기에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했다니까. 말씀으로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제시했는데요. 이 사람의 상태가 뒤바뀌고, 이 사람의 생각이 변화하고, 이 사람의 상태가 뒤바뀌고. 무릎을 탁 꿇더니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전도사님 말씀이 내게 와닿습니다. 무릎을 탁 꿇더라. 이래가 예수 영접했는데 그 집에 내가 계속 들어가자. 이 한 명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의 영향이 많아. 그 한 명이. 현장 분위기 다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일처럼 보입니까? 아, 뭐 현장 중에 한번 가서 목사님이 그랬는가 보다. 여러분, 그 말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벌써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면서요, 실제로 뭐냐, 시스템. 지금까지의 시스템. 시스템과 영적 상태와 현장 분위기. 다른 말로 말하면 흐름을요, 제가 어떤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이 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우리 교회 앞으로 내, 제가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나, 교회.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는 불명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걸 찾고 이 축복을 누리는 집중신앙원이 될 수 있도록 전성도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뭐야 30만원 회비가 있죠. 훈련비가. 그 30만원 그게요 여러분이 아깝고 없는 거 이게 훈련비 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심은 남은 예물이 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못 찾으면요 모든 게 이런 부담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못 본다니까. 흐름을 바꾸어라. 흐름을. 그 흐름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요. 여러분 자신이 뒤바뀌면은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흘러왔던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 단체, 다락방 단체가 어떤 지금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 속에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 속에 뭘 해야 될 것인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림에 하늘 군대를 동원할 것입니다. 정말로 불말과 불변들을 동원할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내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바뀌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시스템으로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현장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나를 역사하시고, 이 일이 우리 지역집중 신앙원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이 축복에 들어가도록 말씀 붙들고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강경호 전도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